행복아. 행복아, 니 지금 두 번째 묵고 있다. 응? 꼬물인데 가지 마. 길순아. 길순아. 아이고, 양보한다, 양보. 길순이 니 것도 좀 나놨던데. 좀 따 먹을래? 알았어, 그래. 좀 따 먹어, 그럼. 보가, 행복아. 이는 지금 두 번째 먹고 있다. 꼬물아, 너 엄마가 임신이 아니어야 됐긴데, 어? 허덕거리는 거 보니. 싸우지 말고 먹어, 꼬물이. 많이 나눴잖아. 물하고 먹어, 물하고. 행복이도 물하고 먹어라. 사료도 먹고. 길순아. 예순아, 이제 먹어. 이제 먹어. 이제 좀 먹지. 응? 이제 가서 좀 먹어봐. 삼색이가 꼬물이 엄마가 저 감나무 밑에서 낳은 낭이더라고. 이때만은 거덕거리 사서 임신이 아니면 좋겠다. 또 저 딱 또 오글오글하 이 새끼야. 응? 행복아. 보가, 저 가서 찾아온나? 점순이하고 저 감나무 밑에 있다. 응. 많은 거 다 먹었나? 안 돼. 길순아, 저기 또 있는데, 응? 저기 니 거 놔놨는데. 아줌마가 니 거 놔놨다, 이가. 지 것도, 아줌마가 니꺼 놔놨는데 뭐해 문책이 먹느라. 아줌마 물하고 그 옆에 놔놨는데.
천천히 꼭꼭 먹어. 천천히. 와, 저 꼬물이 저거는 뭐 완전 먹방, 먹보다 먹방. 급정이나 급정이 꼬물이 한 마리는 또 안에다가 이어줘야 되겠네. 응? 와, 저거요 쪼매는 게 저거 많이 먹는다. 저기 집이 있는데 저게 여유분하고 나눠대. 먹어. 너 엄마는 태평이다. 어, 감나무 밑에서. 응. 아, 저거. 저거 진짜 많이 먹네. 와. 이제 다 묻나? 이제 실컷 먹었나? 꼬물이, 이제 실컷 먹었어? 저리가 산으로 넘어가려고, 예. 저리가 또, 감나무 밑에서 또, 먹으려고. 아이고, 올겨울이 걱정이다, 또, 올겨울이, 응? 올겨울 잘 능가야 되겠네. 걱정이 대상 같다. 엄마 있는가 싶어서 쳐다보나? 엄마 저기 딱 20가 있다, 저기. 응? 엄마 저기 20가 있어. 길순아, 엄마 아 무는 걸 갖다가 또. 갔다 먹어. 길순아,
그래서 왜? 거기 있어, 거기 집에 있어, 집에. 아가야 밥 좀 먹게. 아가야 밥 먹게, 거기 있어. 아휴. 저기 이어줬는데, 거꾸로. 왜 울어, 길수이 또? 밥 잘 먹고. 길순아, 거기도 나눠서 밥자리에. 밥자리 거기 나눠서. 사랑아, 큰일 났다. 삼색이 임신했다, 임신했어. 임신해서 옆에 또 밤으로 얻으면은 옷 도망간다. 아휴, 저건 놈. 저거하고 우리 삼색이가 임신을 했네. 임신을 했어. 원인은 저 땡자나무 감나무 밑으로 간다. 만나러 간다. 함세가, 이 큰일 났다, 이제. 어? 우리 삼색이 임신했어, 임신. 아, 큰일 났다, 또. 아까 낳은 길냥이, 아, 삼색이 만나러, 여기, 항상, 여기 저봐, 배가 불러가지. 아, 저 배가 저 불러가지. 임신했어, 임신. 아, 큰일 났어. 아빠가 또 여기 있네. 여기 왔어, 지금. 감나무 있는데, 항상 여유부를 두거든. 여유부를 두니까는, 요 밑에 지금 수무가 있어요. 지금 깻잎하고 감나무 밑에 있는데 수무가 있어. 이게 감나무. 감나무 밤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감나무. 우리 사랑이. 우리 사랑이도 몸이 많이 아픈 아이라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이게 다 산이니까, 이거 끔끔해나니까, 이게 화면에 안 비치서 그렇지. 이 산에서, 팔롱산에서 아이들이 엄청 많아. 진짜 팔롱산에서 아이들이. 여기 껌껌한데, 여기. 여기로 지금 갔는데 제가 없어야 나와. 삼색이 임신시킨 원인, 장본인이 제가 없어야 여기 밥을 나눠면 먹고 갑니다. 요즘에 계속 안 보이고 계속 감나무 밑에서 내만 보면은 경계를 하고 숨고 그렇게 하더만은 임신한 것 같더라고. 이봐, 이제 부르니까 간다. 또 부르니까 가지. 응? 장본인이, 부르니까 간다. 애기 아빠. 애기 아빠. 그, 낯선 길냥이가 애기 아빠. 앞전에, 낯선 길냥이가 애기 아빠. 저기서 지금 또닥또닥 소리가 나섰네. 여기서 지금 또닥또닥 소리가 나섰는데,
여기 항상 여기 얻어버서 지금 안 버리는데 여기 항상 여유분을 두거든 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또닥또닥 어, 니 또 먹으러 왔나? 삼색이 새끼 또 먹으러 왔어 또 먹으러 왔어. 여기 항상 여유분을 두고 갑니다. 어, 여기 아이들 여유분을 또 여기 감나무 있는데 여유분을 두고 갑니다. 감이 이게 대봉감입니다. 대봉감에 여유분을 두고 갑니다. 밤이라서 이게 다 산이라서 밤이라서 잘 안 보여. 애들이 산도 나무도 타고 그래. 이제 홀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 팔딱팔딱 뛰지. 저 맨날 여기 숨어가지고 저 엄마 요 있는 자리는 알아가지고 여기 맨날 저렇게 숨어가지고 여기 지금 삼색이 아빠 될 사람하고 아빠 낯선 낭이하고 맨날 숨어가 있습니다. 팔룡산 귀뚜라미 소리 대봉감 감이 주렁주렁 여러분들한테 들을 거는 없고 막 삼색이 또 임신을 했는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삼색이하고 행복이는 포획을 못 합니다. 포획을 못 하고 또 수술을 못 합니다. 못 합니다. 우리 잡으려고 몇 번 했는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생명인데, 태어난 생명인데. 뭐. 근데 겨울에 이제 무사히 잘 넘겨야 할 텐데, 그게 걱정이 돼서 그렇지.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는 없고, 대봉감이나 드세요. 항상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이 감나무 오르락 내리락 타고 놀고 하는 장소입니다. 어두워서. 화면이 깜깜하지.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드릴 거는 없어도 감나무 또 저기는 또 그 벚꽃 피는 계절에 또 벚꽃이 활짝 핍니다. 정말 멋지게 벚꽃이 핍니다. 야경들 바람 소리 들렁들렁들렁 조금만 그래도 조금만을 찾아. 아이고 자 제가 가고 나야 낯선 길냥이와 삼색이와 여기 밥자리에 나나면은 다 먹습니다. 항상 끝까지 풀 시청해 주신 우리 유치인들 감사합니다. 저 바람 부는 소리 한번 보세요. 저 바람 밤이 들렁들렁 밤나무 들렁들렁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한 우리 길냥이들 케어에 힘을 주신 우리 유치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댓글에 이상한 댓글은 쓰지 마세요. 이상한 댓글은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댓글, 이상한 댓글도 쓰지 마세요. 여기는 팔룡산이거든요. 팔룡산이고, 또, 제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댓글들 쓰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꼬물이. 새끼.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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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도. 아, 내 말이 다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삼색이는 임신을 했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꼬물이 새끼들. 안녕, 감나무 밑에 엄마 찾아 산말리. 안녕. 아줌마 갔다가. 아줌마 새벽에 운동하러 올게. 운동하러 오면서 맛있는 거 한 보따리 싸가지고 올게. 안녕.